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전에 이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전 시간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게요. 자, 우선 init_set이라고 하는 것은 이 PHP의 설정을 여러분이 런타임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 init_se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런타임이 아닌 것은 뭐죠?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본 설정을 여러분들이 php.ini라는 파일을 우리 세팅하는 거 이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세팅할 수도 있는데 이 PHP 코드 안에서 이 세팅을 무효화해서 이 PHP 코드, 그 실행되고 있는 그 코드에서만 유용한 설정을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방법이 바로 ini_set이라는 거고요. display_errors를 이렇게 한 것은 이 파일, 그 기본적으로 PHP의 세팅이 이 업로드 되는 경우에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기본적인 PHP 세팅이 display_errors가 꺼져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제가 display_errors를 키는 이 명령을 여기다가 준 겁니다.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on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개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작성한 이것은 업로드를 할때 얘를 이렇게 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트러블슈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시라고 이렇게 코드를 추가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baseName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한 것은 요 뒤에 있는 그 파일의 실제 이름이 정확하게 그 파일의 이름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baseName이라는 것을 제가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 baseName이라고 하는 함수의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만약에 etc 수도.d라고 하고 두 번째 인자로 .d를 하게 되면 자, 그 결과는 sudoes가 됩니다. .d에 의해서 얘가 사라졌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슬래시 etc 슬래시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etc 밑에 있는 passwd를 요렇게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건 사라지고 뒤에 있는 passwd라는 파일명만 남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앞쪽에 있는 경로도 사라지고 뒤에 있는 요 슬래시도 사라져서 etc라고 하는 디렉토리 가장 끝에 있는 디렉토리 이름만 남고요. 자, 점을 하게 되면 점이 되고 슬래시만 하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baseName은 요 baseName 이 업로드된 파일의 이름에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게 잠재적으로 보안상의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로드한 파일의 어떤 파일을 그 파일의 이름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로서의 의미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baseName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일종의 보안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거를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비트나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에 아파치 밑에 htdoc. 자, 이 htdoc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습 환경에서 이 다큐먼트 루트에 해당되는 경로입니다. 자, 여러분도 각자의 실습 환경에 따라서 다큐먼트 루트가 바따따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의 다큐먼트 루트는 현재 htdocs라는 디렉토리이고요. 저는 그 디렉토리 밑에다가 업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그 업로드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다시 파일이란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파일은 바로 요 파일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저장되도록 기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업로드 dir이란 요 디렉토리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된 파일을 임시 저장소에서
파이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그 서버 컴퓨터 상에서의 경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윈도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C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이 경로를 사용해서 임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파일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로를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img라고 하는 이 태그는 HTML 태그죠. 그리고 HTML 태그는 누가 해석하나요? 예,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도메인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경로는 그 서버 쪽 컴퓨터의 시스템 경로가 아니라 시스템 파일 경로가 아니라 이 도메인과 그 파일이 시스템 상에서 위치하는 경로, 그런 걸 보통 URL이라고 하죠. 예, 그거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다 도메인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 경로가 되는 것이고,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동작시키고 있는 1.php라고 하는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1.php가 위치하는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 중에 파일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자, 여기에 있는 요 업로드된 그 파일의 이름 있죠? 그 파일명을 SIC, 예, 이미지의 소스의 속성값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그럼 구조를 한번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tdoc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거기에 업로드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파일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서 이 파일이라는 디렉토리에 업로드된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